네, 그 당시에 27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던 분들은 뭐 상당히 쉽게 들렸을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틀을 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열왕기상하 선지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 프리즘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나라를 통한 구조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새 형태의 나라가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읽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2주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권이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급적이면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과 전체적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5주차 강의하고 다음 6주차에는 뒤에 뒷부분 후반부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5주차, 6주차, 2주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출애굽 이후부터 이제 침묵의 시대까지 약 900,000년 정도 걸친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하반부로 접어드는 시기에 있다는 거 이사야서가 그래서 739년 BC 700 약 40년부터 680년까지 지금 현재 기록상으로는 약 60년 그리고 실제적 학자분들에 의해서는 이사야서는 한 뭐 50년간 활동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 연도는 아니지만 대충 50년에서 60년 정도 활동하신 분들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틀을 보시면 지금까지 강의처럼 역시 슬라이드는 극장입니다. 딱 보시면 3대 축박, 그 다음 역사적 배경, 구조적, 영적 틀을 보고 이사야서 여정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이사야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기둥, 새 나라로 보이는데 보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일곱 선지서를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바다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자,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회개를 강력히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요나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어떤 시범, 시범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서에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죄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여전히 받아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미가서에서는 이 회개의 리더십에 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훔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첫 번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백성들이 돌아와야 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면 트리플 S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트리플 A. 트리플 A. Advanced Accurate. 그 다음에 뭐요? Applied to me. 이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S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S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Sovereign Lord. 그냥 Lord는 아니죠. Sovereign Lord.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의 통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Selected People.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 철학일 때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한 7군데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으시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6장 38절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는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나고시키지 않고 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의 심판 날에 전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6장 39절 말씀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혹시 또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 해서 좀 뭐,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리액션. 리액션입니다. 다음부터 출연을 시키면 안 되겠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6장 39절 말씀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구약의 천년 동안 흐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그 행위들의 어떻게 보면 리즈닝이 되는 이유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결론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공의로운 통치 철학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징벌하시고 우리가 심판하셨는지가 바로 이 6장 39절 말씀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나고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뜻은 뭐냐면 구원인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가 하면 Salvation of Judgment.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는 심판하실 때는 멸절하거나 멸하게서 하시는 징벌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징벌,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의 심판, 한국말로 표현이 좀 그래서 Salvation of Judgment라고 해서 일단 another S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트리플 S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Salvation of Judgment. 두 번째가 Selected People. 세 번째가 Salvation of Judgment. 자, 하나님 나라에 대비해서 이 땅의 왕국들입니다. 굉장히 유치하죠? 아직 미성숙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키드죠, 키드. 그래서 제한적인 이 땅의 왕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선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 땅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만든 우상의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역시 그 지도자들이나 가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의 타락한 욕망들로 가득 차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비한 이 땅의 나라들의 모습으로 지금 남북 왕조 시대에 현재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이방 열방 나라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왕과 우상과 타락한 욕망 그리고 또 다른 한 나라 앞으로 도래할 나라죠. 저희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 G라고 표현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 후속자 메시아 기존의 세상적인 제한적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으로서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속자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나 타락한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이터널 피스, 영원한 평강이 있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 이사야서 읽을 때 이러한 세 나라의 모습으로 지금 읽고 있는 이 포션이 파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지 세상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지 물론 모든 예언서에는 두 가지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쇼트텀으로 보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귀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메시아 사상, 그래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나라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는 열왕기하 15장부터 시작하는 저 우시아 지금 이사야서를 1장을 펴보시면 1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사야가 언제 받은 예언인가 하면 혹시인가 하면은 바로 우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내 왕 시절에 받은 예 묵시라. 그렇게 분명히 1장 1절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분들께서는 아 므낫세까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야사에서는 므낫세 시대 때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 말씀처럼 이사야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죠. 이제 지난주에 1장 39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일 테고 나머지 66장까지 또 내친 게 그냥 다 읽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나 하는 바람에 그런데 우시아 때 받은 사건 하나도 없죠. 일단 보면 안 나오는데 왜 우시아라는 사람을 1장 1절에 우시아 때부터 요담 아하스 시작할 때 받은 예언이라고 확신했느냐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6장 1절에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6장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렇고 그리고 열왕기의 흐름으로 보면 열왕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열왕기하 14장부터 21장 사이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서의 틀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은 틀인데 자 선지서의 틀을 여러분 보시면서 자 밑에 남유다 왕들 외워야 될 네 명의 왕이 있죠. 누구누구입니까? 아 모르면 궁금하면 우린 갑니다. 자 남유다 영광 제가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호보암의 오판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여호사밧의 인권주의적 정략결혼에 의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바울우상이 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로 들어와서 요아스가 이를 정화하려고 했으나 아하스의 극심한 탄압을 히스기야가 정화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으나 히스기야 바로 아들이죠. 므낫세의 배신과 극심한 탄압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종교보험운동을 한번 일으킨 다음에 결국 나라가 멸망의 길로 포로로 가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죠. 그래서 몇 명을 외워야 됩니까? 남유다에서는 여섯 명의 왕. 처음에는 누구의 솔로몬의 아들인 로호보암과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요아스. 요아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 해서 남부왕국이 이름 똑같다고 그랬죠. 요아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전후에서 악한 왕들이 있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아주 극한 왕이 있었고 아들인 므낫세가 있고 그 므낫세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보면은 요시아, 그 다음에 요시아에서 성전을 훌륭합니다. 이렇게 여섯 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의 이름이 이제 입에 좀 익고 귀에 익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됐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외워야 될 네 명의 왕이 누구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아주 지나가면서 뭐가 있었어요? 아하. 자, 북이스라엘 솔로몬이 타락했죠. 솔로몬의 타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셨으나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 가지 제사를 지내죠. 일반인 평민 제사장을 하고 절기 8월 15일을 제정을 해서 하다가 오므리 왕조가 나타나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아주 극심한 죄를 저지르는데 시돈의 에바의 딸 이스벨과 결혼해서 바알 우상이 다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셨는데 예후를 부르셔서 아합의 아들들과 사위 집안 양쪽 집안의 아들들 72명이죠. 거의 72명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의 4대를 축복해서 손자 요아스를 통해서 요아스가 남유다에 꺼져가는 다윗 왕조를 세운 다시 불러일으킨 요아스 이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뜻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자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요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정선자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이스라엘 한번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셔서 아주 강대한 솔로몬 왕국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많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외워야 될 왕 네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여로보암,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자, 이제는 이 10명의 왕들의 이름이 최소한 뭐 진덕여왕급이나 선덕여왕 정도는 되죠. 선덕 여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지금 모르시나요? 요즘 한참 하고 있는데 나옵니다. 무슨 궁주인지 대왕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이름들이 선덕 여왕급에서 세종급으로 이제 자 선지서를 뒤에서부터 봅니다. 마지막 선지서였던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대에 학교에서 다녀 그리고 포로 시대는 뭐 누구나 다 에스겔 다니엘이고 그리고 오요요 아홉이나라고 하는 선지서가 시계순대로 옆에 앞에 일곱 권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바로 예레미야와 스바냐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이사야서는 바로 북왕국이 멸망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나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데 근데 복잡하다고 판단을 하고 많이 생각해봤던 이사야서가 우선 영적인 챕터별로 보지 않고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주제가 뭐냐 이야기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이사야서의 영적 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으신 분들은 대충 짐작이 되겠지만 이사야서 읽다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나라들 이름이 많죠. 그래서 열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열두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1장부터 39장까지 읽다 보니까 죽고 죽이고 망하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심판 그리고 또 그렇지만 다시 또 구원해주겠다 기다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1장부터 39장까지 많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심판 구원과 더불어서 이 심판과 구원은 누구의 손에 권한이 있습니까? 바로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도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호와가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성전에서 거하시죠. 그래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성전으로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전에 돌아와서 어떻게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이사야서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구성은 인물들과 사람들과 주인공들과 나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줄거리 이야기의 핵심은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심판과 구원의 모양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이 땅에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성전에 돌아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한 영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을 중심으로 해 여호와께서 역사와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께로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을 의지 않고 돌아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뭐예요? 서사시다. 그래서 왜 이 서사시를 표현했었냐 하면 이 이사야는 히브리 굉장히 능통한 기자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기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히브리 능통한 기자이고 또한 이 시적으로 시를 굉장히 운율적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반적으로 아마 히브리 성경은 시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상당히 이 읽기가 힘든 부분이 요소가 많지 않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단계에 흐르는 이사야서의 요정이 있다. 그래서 나온 여성이 누구라고요? 신여성이 백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여성 백매에서 이사야서의 여정은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여정을 보면 첫 번째 나왔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인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6장 1절에 나오고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아사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시아에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시아가 왜 그럼 6장 1절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했나 아니면 요담이 등극할 때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역사를 우리가 이제 2조 시대 때 역사를 기록할 때에 태종이 죽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종이 등극하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감이 어떤 게 잘 어울리죠? 뭐 태종과 세종 관계를 모르니 지금 뭐. 태종이 세종 위에죠. 태종 태세할 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유대 79명 왕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유명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등망이 있던 왕이요. 가장 인기 있던 왕이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부국 강병을 일으켰다. 그렇죠. 실제로 우시아가 있던 시절 어디예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남유다 역시 더불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했다. 이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우시아 시절에는 바로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를 비교적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기도 하고 암몬 있죠? 뭐해? 셋째 나라 중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 뭐해? 근데 암몬이에요. 이 암몬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나라 12나라 중에 암몬 이름이 빠져있는가 이사야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 왜 암몬이 빠져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암몬이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절에 우리 일종의 속국이죠. 이사야의 속국이 되었던 그런 그렇게 할 정도로 우시아가 굉장히 그 주변 나라의 강대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야? 향제단불에 원래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들어가서 향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여전히 우시아 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때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요. 이 요담이 또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하스도 같이 섭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세 왕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동시에 집권을 하면서 정치를 했던 굉장히 짧은 기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시아에 대한 얘기, 왜 우시아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왔을까? 이사야 내에는 아무 그 사건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역대하 26장 22절에 가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에 가면 역대하 26장 22절 앞쪽으로 가야 되죠. 이사야서에서 앞쪽으로 가다 보면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아 왕이 이제 죽었는데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에 있으면서 남은 모든 것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그러니까 우시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기록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찾기가 쉽지 않죠.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때에 누가 기록이 되었다고 누가 기록했다고 되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아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들 여기서 기록하지 역대하에서 기록하지 않은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다. 그 우시아가 왜 52년간 집권했어요. 52년 동안의 모든 사록을 왕의 행적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로 이사야가 기록했다요. 그럼 이사야 지금은 뭐예요? 사관이래요. 사관. 사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뭐예요? 기록의 다리죠. 기록의 다리. 모든 것을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 분이고 학식도 많고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다양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글을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잘 쓰시는 분이 사관을 하죠. 그렇게 임명을 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를 작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게 66권이나 되는 시편 다음으로 긴 약 한 96, 7페이지를 갖다 기록을 맡기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일곱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한 것이 종합편이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영적 내용들 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길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분의 직업이 사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 기록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나면 느끼시겠지만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로지컬하게 적혀있습니다. 굉장히 순서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굉장히 본인은 알기 쉽게 우리가 썼는데 우리는 전혀 뭐 알기 쉽지 않아서 이 이제 사관과 일반 평민의 차이점인가요? 뭐 일반 평민이 어떻게 사관의 시간을 따라가겠어요? 일반 평민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나오죠. 아하스의 기사가 그래서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요 바로 몰렉과 같은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진행한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왕이요. 또 베가와 아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 아람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지막 왕. 마지막 왕 누구였어요? 응? 응? 아람의 마지막 왕. 네? 아람의 마지막 왕의 느신. 느신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원래가? 아하스 왕에게 뭘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자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했죠. 거절해서 괘씸하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아하스 왕이 뭐예요? 아수르의 디글라벨레스 3세에게 돈을 주고 우리를 도와다오 해서 결국은 그때 아람 왕, 느신 왕이 결국 죽게 되죠. 그것이 그냥 731년쯤입니다. BC 731년. 어떤 학자분은 732년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31년 내지 32년경에 이 아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아하스 왕.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그래서 다메섹으로 바울이 갔던 그 다메섹에 동북쪽에 있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그 다메섹 지방에 가서 이 디글라벨렛을 만나서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메섹에 있던 어떤 우상 숨기는 제단의 모양을 본또 와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성전 문을 닫는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걸쳐서 아하스와 이사야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있었죠. 바로 이 사건 7장 내용에 바로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히스기야와 고레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보시면 세어보시면 12나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암몬이 빠져있죠. 그래서 암몬이 빠진 이유는 뭐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고 야사에도 없습니다. 왜 빠졌는지 기록에 달린 이사야가 그걸 실수로 빠뜨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응답은 암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걸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라들에 대한 지도를 잠깐 보면 요 유다 지중해 바로 옆에 유다가 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순서대로 보면
어쨌든 아람이 계속 괴롭혔죠. 그러다가 아람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는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메델 바샤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은 항상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연관이 있던 이웃 나라였고 그리고 여기 왼쪽 끝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음 주에 할 고레스의 출현의 기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일곱 나라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요 북왕국, 남왕국 시절에 같이 좀 연계가 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눈에 익숙한 인도가 나오죠. 인도, 파키스탄, 페르시아. 이제 이렇게 남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는 레바논, 이라크, 오른쪽에는 이라크, 이란, 저 더 먼 북쪽에는 터키.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라들의 이야기. 이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기록된 내용들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 구절들이 어디 있을까 계속 추구하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징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제가 그냥 요약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 멸망과 그다음 천년왕국에 이렇게까지 이러한 어떤 심판과 어떤 구원의 내용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의 주권자이신 바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라 하는 그 기본 컨셉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요 그러한 예배와 또 제사장들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사야의 전반에 걸쳐서 성소에 관련된 구절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돌아와야 될 바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초반에 차지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안에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사야서가 복음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요.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처음 출생 전부터 제가 출생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과 재림의 내용까지 전부 이사야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역시 관련된 구절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에 대한 관련된 구절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복음이나 딴급 복음 우리가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신약시대라고 물론 신약시대 복음이 전부 되었지만 그 예언은 이미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딴급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사야였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신분과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복음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팬 좀 틀어주시면 오늘 특히 구정이라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졸리시죠? 제가 졸리는데. 자, 졸리시면 기지감 켜시고, 팔을 쭉 펴주시고 기지감 켜시고. 자, 기지개 켜시면서 그냥 이렇게 켜지 마시고, 눈은 여기 집중하시고. 자, 이 틀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감동이 깊은 틀인데, 이게 그냥 보통 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죠. 대표적인 건 많은데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여호와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질 텐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는 누구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누구이냐를 존재를 내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선지자나 다른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찾아보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은 다음에 내려왔더니만 아론이 금송아지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지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없애고 관련된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예전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예전에는 다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 들어 바위에 숨어라. 그리고 나서는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예요? 그리고 여덟 가지로 여호와가 어떠신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자비롭고, 두 번째 뭐예요? 은혜롭고, 세 번째 노하기를 드리하며, 네 번째 뭐예요? 인자,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인자. 다섯 번째는 진실하시며. 이 다섯 가지의 특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인자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천년까지 줄 것이다, 갈 것이다. 천년까지 간다는 얘기, 천대에 이른다는 얘기는, 천년에 천대에 이른다는 얘기는 내 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행악을 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뭐예요?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참 좋은데, 용서해 주시는데 뭐예요? 절대 벌은 면하지 않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일곱 번째가 여호와의 특성 중에 일곱 번째 특성이 대단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약속이시니까,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벌은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뭐 용서해 주... 근데 이 사람들 자기 위주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용서해 주신다까지 말고 그만 잠들어버리면, 잠들어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죄 짓기 시작하죠. 왜?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만 하면. 그러다 나중에 문득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설득하겠죠. 반드시 뭐예요? 벌을 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해도 해도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도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벌은 반드시 받는다. 그 벌은 어떤 형태로 받을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에 가서 벌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예요? 또 더 심각해요. 이 벌이 나에 대해서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3대, 4대까지 이르러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와 손자까지 벌이 간다. 이걸 덮고도 죄를 짓겠다고 버티는 상당히 강심장이죠. 강심장에 출현하면 그냥 바로 강심장 되어버리게 힘이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속성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사야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야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뭐야? 모든 행악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 그리고 그 벌은 뭐야? 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3, 4대까지 전하게 해주시겠다. 대신에 반면에 뭐요? 나의 사랑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너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길어요. 죄를 벌을 주시는 것이 깁니까? 사랑이 길죠. 그래서 여호와의 특성의 기본 베이스라인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년 동안 스트러블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면 뭘 해요? 징벌을 계속 가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심판과 구원 아까 하나님 나라의 셀베이션 마지막 에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셀베이션 오브 저주먼. 그러니까 심판의 구원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래도 벌은 절대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하시지 않는다고. 이거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죄 짓고, 뭐, 한참 죄 짓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야, 정말 인간의 삶으로서 가장 좋은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큰 오산이죠. 왜? 아직 자식이 3, 4대까지 남아있는데, 그 벌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받고 벌을 받고 가면 괜찮은데, 자기는 안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가잖아, 벌을.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돼? 자기 불모까지 3, 4대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으신 부모님께 빨리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하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있어요. 요하는 어떤 분이시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덟 가지 요약하면 그렇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정리합니다. 새 언약을 주기 직전에, 새 언약을 다시 주기 직전에 십계명에서 받은 시내산의 언약 다음에 예레미야는 다시 새 언약을 줍니다. 우리 복음서에 예표된 새 언약을 주시기 직전에
다시 요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세 단어로 정의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 불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곱 번째 죄를 지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학계 1장 6절을 찾아보십니다. 열두 선지서 중에 뒤에서 세 번째 있는 것이죠. 학계 1장 6절에 보면 아마 그거 읽으시면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지 몰라요. 자, 이 학계 1장 6절을 읽다 보면 다섯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밭에 씨를 많이 뿌렸는데 소출이 없고 오늘처럼 우리가 지금 한 20가지 음식을 해서 밥을 잔뜩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고 자꾸 밥 생각이 나고 지금 또 드시고 싶으신 분 있죠? 학계 1장 6절 잘 보세요.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셨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주머니가 술술 세고 돈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혹시 이것이 나의 삶인가 하고 이게 조금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돈을 아무리 내가 품삯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금고에 넣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차사 오고 나서 수리비가 200만 원이 오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1000만 원 뭐 수리비가 들고 뭐 어디 가만히 있을 때면 또 마들레비가 사업처 합의도 2천만 원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돈을 막 모아놨더니만 뭐 주머니가 구멍이 나가서 돈이 수수 새더라 이 말이에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었는데 오늘처럼 지금 벌써 뭐 배가 고프다 많은 술을 마시는데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삶이 지금 학계에서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구절에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것에는 결의하고 너희 담벼락 집에 담벼락을 짓는데 빠르구나.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뒤전에 두고 너희 세상 일에 너희 일에만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서가는구나. 그러니까 학계 선지가 나온 무렵 뭐예요? 스룹바벨에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공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은 simply applied to me.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일을 하느라 회사에 일을 하느라 공부하느라 아니면 가정을 돌보느라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무언가 어려움이 닥쳤다.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들고 뭐야? 이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답을 얻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세상 쪽으로 자꾸 풀려고 해요.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찾아가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냐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너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너희가 돈을 열심히 모아놓으면 뭐 어떻게 하셔요? 그 부자는 훅 불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천억, 뭐 1조 원이라도 순식간에 나를 없다 이 말이에요. 천만 원 모아두면 뭐합니까? 교통사고 한번 나면 천만 당하러 와. 하나님께서 훅 불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수중에 10억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10억을 단 5분만에 어떻게 보내실지 쉽죠. 훅 부으시면 날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냐고. 세상의 일이 우선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테이크 액션을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세요? 그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죠? 학계 1장 6절의 행위를 테이크 액션 하시기 전에 뭐예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네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푹 풀어서 그냥 배고프게 하고 즐겁지 않게 하고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학계 1장 6절과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일이고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바로 욥기 8장 5절과 6절을 펼쳐보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시가서 10편 앞에 욥기에 가서 8장 5절 6절을 보시면 네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Look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Look to God. KJV 성경에 보면 Seek God라고 합니다. 그래서 Seek, S-E-E-K. 아프다 S-I-C-K가 아니고 발음이 좀 제가 문제가 있는데 Seek, 알아들었죠? Seek, S-E-E-K. 그래서 Seek God.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 look to God 하라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다른 영어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Acknowledge.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말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나오죠. 너희는 범사에 Acknowledge Him in everything.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8장 5절에 있는 첫 번째 look to God와 동일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Plead with the Almighty. 전지전능하신 분께 탄원하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레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Plead라는 용어를 씁니다. Plead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해요? 바알신이나 다른 우상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Plead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With the Almighty. 전지전능하신 분께 네가 탄원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두 번째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플리드 하나님께 탄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가면서 너희는 청결하라. 퓨어. 퓨어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라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pright.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Look to God. Plead with the Almighty. 그 다음에 pure and upright. 그래서 LP square U. LP square U가 아니고 LP square U. And look to God, plead with the Almighty, pure and upright. 그래서 LP square U.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여 4대 강령에 위에서 뚝 떨어졌죠? LP square U.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4대 강령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학계 1장 6절처럼 그렇게 흥망하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마셔도 즐겁지 아니하고 네 이제 테이프 갈고 갑니다.